생면은 중력분하고 그리고 세물라 밀가루 중력분 3 얘는 1 정도로 넣으시면 돼. 그리고 물 대신에 이제 계란 노린자만. 지난번에 혼자만 쓰시던. 네, 요리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같이 해야겠어요. 네. 반죽하고 나서는 한 30분 정도 채소 약간 숙성? 네, 냉동해서 넣어주셔야 되고 좀 이제 부드러워지죠. 약간 쫄깃한 맛도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레스팅 하면 거기에 주걱까지 잘랐어. 제가 빨리는 타르구나. 빵 만들 때도 그 칼로 자르잖아요. 네. 왕반죽이. 크기별로 다 있어요. 돌려라. 돌리도록 하여라. 부드럽게 들어왔는데 나사가 여러 개인가 봐. 나사 홈이 그 웬만한 이태리는 혼자 사는 애들 빼고는 다 이게 있더라고요. 만두를 좋아하는 한국인도 있다는. 만두피 만들 때도 이거 돌린다. 칼국수 만들 때도 좋고. 시댁 밖으로 꼭 찍어갖고 동그랗게. 그렇죠. 만두 만들 때. 그러니까 주전자 뚜껑으로. 네, 그런 거. 만두를 일단 이걸로 밀면 되게 잘 펴지고. 모양이 편하게 잘 나와. 어, 지동아. 차? 데이 트럭 얘기하는 거잖아. 오늘 저녁 얘기하는 거야? 오늘 저녁 얘기하는 거야? 내가 끌고 나왔는데 지금? 내일 저녁에? 어, 딱히 지금은 없어. 쓰면 될 거야? 어. 설명 안 해도 돼. 내가 뭔가
두께는 처음에 약간 굵은 걸로 시작해서 예. 한번 내릴 때마다 점점 얇아지나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페투치네 틀인데 페투치네 할 때는 그 안젤라 말고 페투치네 할 때는 1mm 정도라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버튼 한 7? 6. 6에 맞추셨나요? 네. 근데 안젤라 할 때는 이제 7까지 가고 면이 가면수록 더 얇게 밀어야 되네. 여기 이렇게 이거 전용 모터도 있거든요. 꽂아가지고 있긴 하나. 이거보다 비싸요. 전체보다 비싸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손이 빠르지 않으면 모터가 소용이 없으니까. 업장도 아니고 내가 굳이 집에서 모터를 장착하려면 손도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그때 직구로 사셨다고 하셨었나요? 네. 지금은 구하기 쉬워서 네이버 쇼핑에서도 팔고. 아 진짜요? 네. 그새 그렇게 변했나요? 이거 사진이 한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페투치네하고 안젤라가 되는데 이것만 빼면은 또 이런 제면틀을 스파게티용, 뭐 또 미올라용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틀도 한 뭐 8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파게티나 스파게티를 그렇게 잘 즐기진 않아서 오히려 이제 생면 만들기 힘들 때는 귀찮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보통 이제 페투치네를 자주 먹어요. 물이 아직 안 끓죠? 네, 좀 더 있어야 돼요. 네, 보통 이 정도면은 이게 한 저한테는 1인분이고 저는 4인분 될 거예요. 적장이 좀 커요. 아, 이 정도. 그래, 정말 좀 연두를 사가지고 해봤어요. 그 맛이 나더만. 엄마가 연두였네 비밀이. 아. 연두짱. 어? 근데 닭죽도 사실 뭐 양념장도 또 맛있어야 돼. 그건 진짜 못하겠어요. 뭐 우리 어머니 대충 하는데도 맛있어서. 맛있죠? 맛있죠. 통김치 넣고 그냥 고기 덩어리도 막.
이렇게 이런 건물 안쪽에 있거든요. 안 된다 이놈. 사이가 좋아지면 안 된다. 음악의 원리가 한 25일쯤 끝나겠네요? 24일 끝나요. 아, 24일. 아, 그쵸. 금요일이니까. 음악의 원리 24일까지. 그때는 음악의 원리밖에 없잖아요. 음악의 원리밖에 공연도 없잖아요. 공연도 없죠. 3시 근데, 반이면 끝나네요. 네, 근데 이제 계획상으로는 네. 이제, 그간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같이 이제 잼 세션을 아, 할까? 네. 각기 다른 학교들끼리 기타리스트 오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오시겠죠? 다 와요. 아, 네. 이재 선생님도 오고 그날 다 모이는 거예요? 네. 파티? 종강 네. 파티? 그렇죠. 괜찮네. 아, 3월 31일이 금요일이에요. 네, 우리 음악의 원리 팀 제가 선유로 초청해서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순수하게 노른자만 들어가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근데 너무 되다 싶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 그래서 메디 이탈리아로 써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싸겠는데 이탈리아 애들이 좀 비싸잖아 그런 거 같아요. 아시죠? 볼 좀 줄여서 해야 되고. 네. 오호 젓가락 같은 거 혹시 없네? 자 사실 갈게. 할 길이 뭐야? 그다음 3천 주야. 두 배수는 이제 뭐 PT하든 발타하고 세 번째는 최종으로 가겠죠? 2차까지 한 배수 있는 거? 누군지 한 배수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에요? 어디 온 거? 4기업에서 하는 건데 뭔 작업이냐 그런 관람이 있는지 원래는 네. 물을 이렇게 적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이 정도 넣으면 물 한 4리터 넣으셔야 돼요. 면은 이제 물이 많이 쓰면 맛있기 때문에 펄펄펄 끓는 데다가 쓱 집어 국밥에 팥집에서 네. 나오는 거요. 네. 생면 아니죠? 건면이죠 그냥. 그렇죠. 네. 색깔이 달라. 건면은 꽤 오래 끓여야 되는데 오 넘는다. 얘는 금방 되나요? 네.
이것 좀 거기 넣으시겠어요? 와인 드릴까요? 운전을 해야 돼. 차를 갖고 가기로 결정하셨나요? 아니, 어쨌든 차를 저기다 두셔도 안 될 것 같은데. 요 길가에 끝자락에 놨거든요. 거기는 위험하죠. 그죠. 안 되면 저 힐링 퀘스트. 드세요? 안 드세요. 왜 긴장한데 드세요? 하지마, 이건 네 거 아니야. 하지마 이지오.